사실 백혈구는 그 안에 림포세포, 과림세포, 대식세포 그리고 다른 세포들의 숙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특징은 식별 기능과 몸으로 들어온 다른 유기체들을 공격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백혈구는 신체 방위군의 미세한 전사들입니다. 이 전사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균들은 체내 세포를 공격할 독소를 유출해냅니다. 백혈구의 일종인 호중구가 혈관벽에서 빠져나와 세균 주위에 모여듭니다. 호중구는 세균들을 잡아먹는 백혈구입니다. 이것은 가까이 있는 모든 종류의 세균들을 섭취합니다. 그러나 이 백혈구는 너무 포식을 하게 되면 터져버리고 맙니다. 세균과 호중구의 시체를 우리는 고름이라고 부릅니다. 호중구가 섭취를 하는 동안 대식세포들도 출동을 합니다. 이것들도 일종의 백혈구들인 것입니다. 대식세포는 호중구보다 훨씬 지독한 대식가입니다. 아메바처럼 칼 같은 조직을 내밀면서 세포들을 잡아먹으며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만일 그래도 세포의 진격이 억제될 수 없을 때는 체내 방어 작전이 다음 단계로 옮겨집니다. 대식세포는 소화시킨 세포의 파편들을 자기 표면 위에 드러내놓습니다. 그때 T세포라고 불리는 림프세포들이 대식세포 주위로 모여듭니다. T세포는 물론 또 다른 종류의 백혈구입니다. 사실 체내 방어체제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이 T세포입니다. 기세포는 대식세포가 세포 표면에 드러내놓는 세균 파편들을 건드려보며 처리할 세균의 형태를 확인합니다. 기세포는 세균 파편들의 신호를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무기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앙에 보이는 둥근 조직이 한 세균 파편입니다. 적의 신원이 파악되면 기세포는 총 반격 명령을 내보냅니다. 그 명령은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물질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명령을 받으면 그때 B세포는 세균을 공격할 준비 단계로 항체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항체는 적을 파괴시키는 미사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Y형 항체들이 세균들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유기체를 섭취하는 세포들, 항체를 이용해서 세포를 파괴하는 다른 세포, 그리고 또 전투 명령을 보내는 또 다른 세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을 보호해주는 세포들의 질서정연한 활동 상황입니다.